21번째 에피소드는 디스트럭처링입니다. 디스트럭처링은 스트럭처를 해체한단 말이에요. D는 해체입니다. 해체한다, 없앤다, 줄인다가 다 D예요. 어쨌거나 파이 코이피션트 계산하는 우리 식, 예전에 봤던 펑션이 이런 펑션이 있었죠, 그죠? 식을 펑션으로 구성한 겁니다. 이때 테이블은 반드시 array여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파이 코이피션트 값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이번에는 이게 앵글도 브라켓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쓸 때는 또 이렇게 개별로 나눠서 뽑아서 쓰고 있어요. 그죠? 이게 디스트럭처링입니다. 그죠? 똑같은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미 다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const a, b, c, d 해서 여기다가 이걸 넣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넣고 다음에 console log a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a가 76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디스트럭처링입니다. 요걸 그냥 그대로 아규먼트 형태로 쓴 겁니다. 자, 요게 상당히 재미있는 디스트럭처링 알고리즘 코딩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오브젝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name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죠. 오브젝트를 받을 때 name 하고 age, console log name ag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얘는 23이 나올 거예요. 요건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입니다. 오브젝트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납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밑에 JSON 관련돼 있는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JSON은 JSON 데이터 포맷이에요. JSON is to send or receive data via network. 네트워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오브젝트나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데이터를 웹이나 이런, 특히 웹이죠. 웹과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거나 전송받거나 할때 만드는 포맷이에요. 보면은 이제 여기 오브젝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JSON으로 바꿀 때는 JSON 스트링 파일. 그래서 스트링을 컨솔로그에 보면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오브젝트랑 비슷한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키 앞에, 키 값이죠. 키 앞에 이렇게 인용 부호가 있다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스트링의 이벤트를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 이거잖아요. 이걸 뽑으면 undefined 나와요. 그렇죠? 스트링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브젝트로 다시 바꿔주는 거,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파스이잖아요. 파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벤트를 뽑게 되면은 이렇게 위크엔드가 나오죠. 그죠? JSON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